야, 할머니 어디 간 거요? 강에 갔어. 예. 할머니 오늘 달구지 판댔어요. 달구지요? 야, 달구지가 아니고 전구지. 집에 없으니까 오늘 장날이라서 방에 있는 거 제가 할머니 아니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저거 할머니 아니야? 맞지, 맞지, 맞지. 야, 어떻게 바로 찾았어? 어떡해요? 야, 할머니 전구지와 팔고 있어? 우리가 맨날 장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 집에서 할 게 제일 없어! 나가서 살 때도 만나고 해야지! 네, 사람 구경 하신다고 장에 나오시는데 그래도 비 올 것 같고 이러니까. 야, 불법 주석차? 우리가 할머니 거 사드릴까? 완전 좋죠. 카메라 가져가서 그래도 손녀들보다는 나은이 진을 출발시켜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뭐예요? 전구지. 전구지 뭐요? 부추, 부추. 부추? 이거는 뭐예요? 고구마 찍어. 초장에서 찍어가지고 초장 찍어가지고 좋아요. 초장이? 네. 거기 싸면 돼. 추가 사는 게. 지금 보대란 게. 싸게 파는 거예요. 사실 싸게. 이걸로 또 뭐 해 먹을 수 있어요? 부치기 구워 먹어. 어? 부치기. 부친게? 응. 이거 요거 찾아갖고 와야지. 아니, 근데 이제 곧 비 오실 것 같은데 이거 다 파시면 가시는 거예요? 없어. 이건 가지. 아, 얼마예요? 하나 2,000원. 이거 다 주세요. 다 주세요. 2,000원. 다 주세요. 2,000원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9,000원. 9,000원? 예. 이거 고구마 줄기도 주세요. 이것도. 그거는 그건 10,000원 내야 돼. 이거 10,000원? 비싸네 고구마 줄기가. 23,000원. 가격 맞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야 진아, 응? 저렇게 팔고 있는 게 도대체 뭐래? 고구마 줄기랑 어. 내가 전구지를 못 알아듣으니까 부추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어. 이렇게 딱 두 가지. 화장실 하고 올 거야. 야 진이야 이거. 정리 금방 하셨네. 집에 들어가시려고? 엄청 그게 다요. 아, 그게 다였어요? 집이 어디예요? 저요? 집 저쪽이요. 여기 있어요. 얼마예요? 7,000원? 감사합니다 할머니. 여기 장보러 댕겨? 저요? 처음 와봤어요 오늘. 야, 저기요. 여기 있잖아, 요 꽃장 소잖아, 요게. 선생님이 갈 때 속은 여러 개 팔아, 여기. 요 직물 밥에 요주래, 요주래. 직물도 요게 있어. 선생님이 가세, 갈, 뭐, 그런 거 팔아. 아, 원래 할머니가? 응, 그거 하네. 먹을 사람 없어서 가자, 이런 장사는 안 와. 야, 뭐 산 거야? 이거는 고구마 줄기. 이거 볶아 먹어도 되고, 김치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아, 할머니는 우와. 김치 해서 드신대요. 다음 봉지는 뭔가요? 우리는 달구지. 아니 전구지 전구지 이렇게만 많은데 이게 9,000원. 19,000원 받았는데 왜 23,000원을 받아가시지? 요즘에 봉투값 받잖아. 할머니 오늘 한 번 온다. 할머니 할머니 오늘 전구지 다 팔았다고 지금 자랑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안 팔. 오늘 품절이에요. 오늘 품절요. 아니 할머니가 너무 기분 좋아서 손잡고 그랬어? 할머니가 기분 좋아서 내 손을 잡으신 게 아니라 다른 걸 홍보하시더라고. 원래는 수세미, 가세 하고는 장살고 여기 따봉. 그러면 이제 내가 살짝 가가지고 할머니,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니 가이 장사. 할머니 왜 여기 있어? 집에 안 있고? 아니요, 전구지 내가 팔라고 가져와서 팔았어. 근데 왜 자꾸 장에 나오는 거야? 아니, 전구지는 가져가라. 가까운 애 남줄래 아깝고 큰아버지는 둘이 가져가라. 그까지 그 잡아 사도 싼데 안 가져간다. 둘라 그러면 그 길 알아가 안 가져가서 그거 갖다 팔았어. 어, 다 팔았어 할머니? 다 사갔어. 누가 샀어? 어떤 아줌마들이 사갔어. 어떤 아줌마가 사갔어? 어쩌면 뭐 이사 왔던 아줌마가 사갔어. 이사 왔던 아줌마가 사갔어? 아이고 비기 전에 미친년 같아. 듣지 마. 어? 할머니, 응? 은경이가 100만원 줘가지고 다 자랑하고 다니잖아. 그래. 여기저기. 응. 또 줄까? 어? 아이고 주지 마. 그것도 나 시댁 갈 때 보태주지. 딱 3만원이지 그러면? 응. 응? 딱 3만원 벌었네. 할머니 이리 가져가. 할머니 오늘 번 걸 내가 왜 가져가? 갈게 할머니. 안에 안 들어가. 가져가. 안 가. 간다. 인자. 추석 때 올게. 추석 때. 아 이제 저 전구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먹어야죠. 짠! 다시 이제 야 이제 노래 깔아. 점. 야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씻어야 돼 전구리는 얘들아. 아까 통으로 넣으려고 했던 거 뭐야? 난 이미 씻은 건 줄 알았지. 여러분 아까 오징어 까지 말고 그냥 넣었어요. 오징어도 껍질째 먹는 건 줄 알았지. 집은 다 닫았다요.
니들 이거 찍음으로써 내가 시집은 달랐다. 오징어 한 발만 넣었거든요? 한 마리 더 넣어요? 아, 한 마리 더. 왜요? 자르기 힘들어서. 아. 맛있어요? 와, 와 색깔 봐. 성공. 유바! 할머니 은경이 전 가지고 왔어. 누가 이거 구웠어? 내가. 네가? 응. 네가 이런 거 할 줄 알아? 응? 맛있어? 응. 간도 맞아? 응. 웬일로 할머니가 맛있다 그래? 맛있게 잘 굽네. 간도 맞네. 뜨끈뜨끈한 게. 응. 할머니 전구질은 할머니가 키운 전구질이야? 응. 아 그래? 키운 게 할머니 키운 거야. 어쩐지 맛있더라. 갈게 할머니 서울 갈게 은경이. 그럼 가야 되는 사진 찍으러 가야 되는 게. 할머니 찍으려고. 할머니 사진 찍을까? 미친년 같아. 아이고.